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랏 로빈산에 왔습니다. 우리 장병윤 사장님, 우리 한류 음식 문화 베트남 진출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요즘 이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뜨지 않습니까? 예, 예. 베트남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예. 그래서 이제 또 베트남 돈도 좀 벌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예.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엄청나게 예. 오죠. 예. 타짜 요리사 우리 장병윤 사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베트남 달랏의 달랏 투어리스트 컴퍼니 회장님 예, 또 모셨습니다. 우리 한류 음식 문화 진출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번역해 드려. 한국 음식이 오는데 달랏은 도시잖아요. 지금 달랏 엄청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네. 날씨도 좋고 네. 시원해요. 네. 자, 제가 달랏에 며칠 있어 보니까 해발 1500m 이상 되는 아주 고산지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뭐 한라산 거의 중턱이야. 굉장히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덥지 않고 공기가 맑고 쾌적해요. 이런 도시에 우리 장병윤 사장님이 하시는 타짜 오리오리. 오리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진출하는 거죠? 예. 예. 또 뭐죠? 뭐 아이템이? 여기가 해산물이 유명하니까. 아, 해산물. 예. 해물 칼국수. 해물 칼국수. 호두과자를. 호두과자. 안에 우리 안골을 안 넣고 그 들어가는 건 비밀인데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하여간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입맛에 맞게 네. 예, 저 진출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식문화가 세계화되는 데 힘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달랏 투어리스트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랏 투어리스트 là mong muốn được thưởng thức các món ăn của bác Thatcha. 그 달랏 투어리스트에서도 그 탁자 분의 그 음식 네 먹을 수 있게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게 나고 막 뭐는 막 만납니다. 막 에이 음식 한국 để đến với Đà Lạt. 그리고 달랏에서도 뭐 한국 음식 한국 그 한류 음식의 문화 그렇게 뭐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 để cho những người khách du lịch Hàn Quốc được thưởng thức món Hàn Quốc tại Đà Lạt. 그리고 여기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뭐 사람 베트남 관광객도 외국인들 네, 많이 오시니까 네, 즐거워 네. 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아. khách du lịch khắp nơi trên đất nước Việt Nam về đây sẽ được thưởng thức các cái ẩm thực của Hàn Quốc tại Đà Lạt. 그리고 말난 김에 달랏 투어리스트 그룹이 여러 가지 이 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thời giới nhiều bài điểm mà của Đà Lạt Tourist mình Đà Lạt Tourist thì giờ quản lý một số địa điểm đẹp ở Đà Lạt. Ví dụ đây ngồi đây là một cái đồi Robin. Robin. Đồi Robin này thì có cáp treo từ Robin đi sang Thiền viện Trúc Lâm. là một cái thiền viện nổi tiếng của Đà Lạt. 그럼 우리 앉아 계신 여기 자리는 로빈산이에요. 로빈산. 그리고 여기에서는 케이블카도 있어요.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면은 바로 뚜엔람 거기 그 사워 뭐 갈 수 있어요. 네. 엄청 유명한 포인트예요. và có một cái nhà hàng là nhà hàng buffet rau.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야채 뷔페 식당도. 아 여기 식당, 여기 식당이죠? 예. 뭐 들어가 보니까 엄청 넓던데. 네 맞아요. 달랏에서는 야채 엄청 유명해요. 아 야채, 야채 음식. 사쿠사쿠 뷔페 그렇게 유명해요. 자 우리 장병윤 사장님, 우리 타짜 음식 문화 세계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에 타짜 음식인가요? 인사 말씀. 아 인사 말씀 다 들었어요 이제. 아니 제가 이제 아, 이곳에 이제 달랏 투어리스트 회장님과 사모님이 건물. 건물 몇 동을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식당을 동시에 세 군데 오픈하려고. 우선 세 군데요? 예, 예. 네, 세 군데 오픈하려고. 예.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어머니 양으로 도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달라토리스 회장님하고 사모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오른손, 오른손. 감사합니다. 오른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